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들 진정하세요. 물론 이제 새로운 공간에 당황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은 그게 하나 있어요. 오늘 굉장히 나다운 방송을 할 거예요. 일단 이 괴식이라는 게 말입니다. 지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나한테 괴식 신청하려면은 100만원 이상 가져와. 아 이거 아주 그냥 피곤해 죽겠어. 이거 때문에 유해 괴식 짜고 콘텐츠 짜고 사람 불러가지고 스케줄 맞추고 아 죽겠어 씨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다가 원호한테 물어봤어. 원호야 너 어딨냐? 회의 좀 하자. 내가 그 카페에 있었는데 원호 집 주변에 있는 카페였거든.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원호를 불러서 회의를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로 갔던 거야 일부러.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카페 작업을 하다가 이제 다 끝났어. 원호야 어디니? 은별이 집에서 엽떡을 먹고 있대. 씨발 아니 씨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 그럼 거기 있어. 내가 갈게. 갔어. 가서 이제 은별이는 평소처럼 못생기게 앉아 있었고 원호는 이제 커뮤니티 공지글을 보면 알겠지만은 얼굴에다가 저기 핫도그 모양 필통을 얹어놓고 자고 있었어. 나는 거기서 이제 회를 시켜 먹고 먹으면서 아 이 괴식 컨텐츠에 대한 회의감을 얘기하고 있었지. 아 너무 힘들다고. 근데 이제 은별이가 방광염에 걸려가지고 표정이 썩어가지고 자기 오늘 휴방을 해야겠다는 거야. 그대로 이러고 있다가 나 집에 가기 귀찮은데 그럼 나 여기서 방송 시킬게. 네. 그래서 장소는 여기가 됐어요. 왜? 귀찮아서. 그리고 컨텐츠는 얼추 짜놓긴 했는데 아주 나을 것이야. 근데 오늘 이제 문제가 뭐냐, 오늘 여기에 또 스케줄이 있었다는 거야. 그니까 지금 담양이가 왔어. 담양이가 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원호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고 원호가 이제 요리를 좀 도와줄 친구인데 이제 급하게 이제 요리사 모자가 없다고 해서 뒤에 뭐 빵봉투 같은 거 가져갔는데 그거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세팅도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은별이가 이제 조만간 이사를 할 거잖아. 집 보러 온 손님이 이길인데 오늘 내가 이제 방송 쓰니까 못하게 됐잖아. 근데 오늘 워낙에 방송이 내가 보기에는 그냥 날 것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잖아. 그래서 집도 보러 오라고 했어. 그래서 집 보러 온 손님도 이따가 집 중간에 보러 갈 거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싱크가 안 맞는다고? 그지 나도 그런 거 같아 지금. 야 OBS 쓴 사람 아무나 와봐. 야 이거 싱크가 안 맞아 입에. 그거 은별이 방 원래 그래. 아 원래 그런 겨? 그럼 뭐 편집자들이 고생해야지 뭐. 그리고 담영아 일로 와봐. 네네. 너는 네. 오늘 원호가 온 줄 모르는 컨셉이야. 아 오케이? 그래서 이따가 아... 원호가 등장하면 원호가 왜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가. 좀 화도 낼까요 조금? 그냥 뭐 그런 것도 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정할까? 여러분하고 같이 정해봅시다. 셰프 이름부터 정할까? 난노구로 갑시다. 난노구. 담영이는 다무형으로 하자고? 야 담영아 네. 일로 와봐. 별 의미는 없는데 네. 지금 컨텐츠와 컨셉을 네. 시청자들과 짜고 있었는데 아무 의미는 없어. 그냥 오늘 너는 다무형이야. 약간 일본 발음처럼. 아, 그래서 타무야무사. 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아, 아. 자, 그럼 등장부터 슬슬 해보자. 아, 네. 내가 한 30분에 부를 테니까 네. 등장하고 있어. 잘하네. 다무야 잘 어울리네. 겁나 잘하네, 씨발. 일단 시작 전에 그러면은 빨리 그것부터 해야겠다. 저 집 보러 오신 분 있어요?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빨리 집부터 봐. 고맙습니다. 집 여기 구석구석 봐. 아니 구석구석 뭘 보여? 그러니까 여기 뭐 여기. 아니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손 들어봐도 돼요? 해봐. 오늘의 깜짝 게스트 나와주세요. 우리 마토시와 다무양산 데스 민나노 곤방아. 아니 그냥 다명이로 다시 하자. 아 그럴까요? 다시 들어올게요 그러면. 들어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 아 왜요? 오케이 반갑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사람들한테 소개 좀 해주렴. 아유 반갑습니다. 전 트위치 대표 섹시 여캐 민나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야? 섹시 여캐.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제 슬슬 오늘의 셰프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누군지 셰프를 불렀어요 따로? 아 혹시 그 포차 그때 그 셰프님?
그 막 횟듯이 그러는데 너무 고급 인력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제 콘텐츠? 땡! 예. 오늘의 셰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요? 야 상상. 내가 그 뭐야? 오늘 요리를 맡아주실 원어고 셰프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열린다는 거 아니야? 제 유튜브에 찌들어 있어. 아, 오늘 그게 당황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컨셉이 너는 원어고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원어로 알고 있지만 얘는 자기가 원어고를 아니라는 걸 뻔뻔하게 얘기해야 되는 스타일. 너는 오늘 난노고야. 난노고? 어. 이분은 원어고가 아니고 세계 유명 셰프 난노고야. 오빠. 누구세요? 나 기억 안 나? 몰라요. 나 담양이잖아.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개소리야. 전 난노고예요. 오빠 그때 술 먹고 나 보자마자 사귀자고 했잖아. 아 그 새끼요? 귀여워? 유튜브에서 봤어요. 와나는 유튜브에 나온 새끼 그 술 먹고 막 콩한테 막 어렵지. 맞아 막 시발 새끼야! 막 이런 새끼 저 악플 달았어요. 그럼 뭐 아무튼 오늘 요리의 컨셉은 무엇입니까? 아, 일단은 어 미안하다 내가 오늘 무슨 요리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잠깐만! 저기 그래도 1300명 보고 있는데 이거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심장 너무 아팠어 진짜로 형. 그 뭐 할 거냐면은 비밀이니까 잠깐 나가겠어. 알겠습니다. 아니 원은 너 있어. 아 형. 오늘 뭐 할 거냐면은 라면을 끓일 거야. 그 중간에 소스들을 많이 봤잖아. 아까 대충 던져줬던 컨셉 있지. 그거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넣고 한 라면 끓이는 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럼 셰프님 오늘 요리 컨셉은 뭔가요? 아 오늘 요리 컨셉은 일단 라면 쪽으로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셰프님 그 자리에 가서 조리 도구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한번 셰프 쪽 캠 한번 켜볼게요. 원오빠 손이 아닌 것 같은데. 뭐죠? 아니 프로신 분이 왜? 뭐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원어 보고 캠 이제 언제 켜도 되는지 물어봐봐. 오빠 준비됐어? 오빠가 맞는 거지? 이거 만드는 그 이게 컨셉 자꾸 헷갈려요. 누가 하는 거야? 일로 와봐.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어. 어. 우와 셰프님. 라면에 물을 받겠다고요? 예.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씨발 얼굴 녹이면 어떡해? 아 셰프? 아 예. 아 예. 거기 있으셔도 돼요. 거기 있으셔도 돼요. 라면을 끓일 건데 앞에 있는 재료들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기 라면, 우유, 참, 마요네즈. 평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셰프. 예. 어, 일단은 코카콜라 마시다로 재료 하나 골라주세요. 네? 바베큐 소스. 아 바베큐. 바베큐 좋아하지. 좀 괜찮네요. 바베큐 소스를 대명 씨의 코가 크다가 생각하는 만큼 넣어주세요. 아 이게 단가요 소스가 혹시? 그 소스예요 그거. 육수가 아니고. 옆에 있는 여성분하고 어색한 만큼 그러면은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세 번째 소스? 재료가 이 단가요? 어 옆에 있는 여성분과 지금 어색한 만큼만 뿌려주시겠어요? 이제는 뭐 자주 만났기 때문에 작가 자리 좀 바꿔주시겠어요? 그럼 저기 여성분과? 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 있는 남성분에게 우결 신청을 하셨잖아요. 본인도 코카콜라에서 소스 하나 넣어주시겠어요? 코카콜라를 안 하셨어요. 아니야. 죄송한데. 했어. 코카콜라 안 하셨는데. 모르고 싶었던 거야. 야, 너가 가서 열어주고. 아니. 어 열었다. 아니 진짜. 아니 손잡이를 막 살랬어. 아. 아 이거 못 넣겠다. 식초 빼자 오늘. 식초 안 되겠네. 아 이거 못해요 이거.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또 누굽니까? 인류 셰프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식초를 제가 잘라냈습니다. 아니 이거 오래돼서 먹어. 왜 가만히 계세요? 바닥에 가루가 떠 있다고. 우결해서 빨아먹고 싶은 만큼. 아니 그 너무. 어 저 셰프. 네. 지금 냄새가 나기도 하고 창문 열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는 무음으로
텔레파시 할 테니까 거기에 맞는 재료들을 넣어주세요. 웬니니. 자. 못 봤는데요? 이 방송 보고 있을 거야. 안 봤는데 핸드폰을? 버너야 씨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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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반찬. 그렇지 맞다. 받는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마요네즈 이 새끼가 뭐라고 지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넣어. 조금만 넣어. 마요네즈를 왜 넣어? 마요네즈 왜 자꾸 넣는 거야? 아, 왜 저래요? 아니 왜 자꾸 방송을 다른 사람을 하는 거지? 나? 나 오늘 아누나님이랑 합방 아니었나 여러분? 방향님이 여기로 오셨잖아. 오늘 음식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 짧게 말하고 가겠습니다. 깜짝 놀랄 맛입니다. 라면을 끓였는데 이렇게 꾸덕꾸덕하다니. 카레 느낌인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거 진짜 토할 것 같아. 완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새는 토마토 카레 느낌? 피자 소스가 들어갔죠. 사실 이게 맛없는 재료는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와! 이겨서 지금 근데 천리밀까지 괜찮아. 계속 먹어봐요. 크게 먹고. 크게요? 이제 천리 먹은 거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왜냐면 그 음식은 한 입 크게 먹었을 때 또 그 맛이 있어. 아니 씨발 어디에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맵고 시고 일단 똑같은데. 이게 뭔가 아우 매워! 아우 진짜 이러는데! 왜냐면은 못하겠어. 너무 짜게 해도 너무 달게 해도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는 밸런스 있습니다. 제 입에서 하수구 냄새 나는 거야. 먹는 거 괜찮아요. 내가 뭐 기침 먹는 거 알려줄게. 일단 먹어봐. 일단 먹어. 자 상태는 말해 일단은. 입 다물고 코로 숨 쉬어. 이걸 담을 수가 없다니까요. 한 번에 다 털어놔. 이걸요? 응. 진짜 토한다니까요?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코가 더 커진 것 같다. 지금 약간 숨을 더 많이 다음에 꼭 다이어트 성공해. A few moments later. 제가 이제 평가를 하면 되나요? 아, 근데 생각보다 맛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오행을 갖췄다 보니까 맛이 있는데. 예. 이제 곧 제 거란 말이에요. 컨텐츠 중에 이제 꼭 주는 거야? 저 대표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할 말이 없어. 이게 무섭길래 그냥 한번 뭐라고. 아니 이거 이거 닦아 없어졌잖아. 맛이 어땠냐면요. 없어졌잖아. 냄새나 안 나잖아 지금. 아니 유자 냄새도 몇 달 만에 사라졌어. 맛이 있었는데요. 그 없잖아 없잖아. 맛이 어떠셨나요 오늘?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게 새로운 맛을 좀 알아간 것 같아요. 위험하다 이런 맛은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좀 알았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오늘 정말 갖가지 맛을 다 느껴서 더 이상 뭔가 맛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루 잘 나내고 싶어요 지금. 좀 잠깐 들어가 쉬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셰프 오늘 소감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세 버리고 말하면 네. 굉장히 고소하고요. 마빌리지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갑시다가 굉장히 고소하고 재밌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그 집 돌아온 사람 좀 부탁드려요. 아 예. 오늘 집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집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이사 올 생각 만다니.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끝났다. 아 이렇게 오늘도 한 건 해결. 아 그놈의 그 괴식 지겨워서 언제 끝나나 했더니 결국 또 하다 보니까 끝은 있네요.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네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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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